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하나의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쫓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12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윤조혜입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한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말도 아주 유창하지 못한데 이렇게 귀한 선한 목자 교회 창의인 줄에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선양 하나 공동체 국제 공동 대표이고 저희 가족이 북한 땅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사역한 지가 벌써 13년이 흘렀습니다. 북한에서 살며 그리고 사역한 지는 13년 동안 저희 가족은 많은 기적들과 사건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사지마비 뇌손마비 아이가 걷게 되는 것을 보게 하셨고 배운장애 어린이가 글을 처음으로 읽은 것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데는 깊은 골짜기를 또 어떤 데는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가 너무 무거워서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저희 가정을 붙잡아 준 것은 살아계시는 신실하신 주님에 대한 경험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저와 저의 가족을 붙잡아 주셨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한 사람의 사역자로 한 가정의 아내로 다섯 아이들의 어머니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배운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자도 아니고 선교학자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된 한 자매로 여러분들 앞에 섭니다. 기도하기는 제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참여하게 된 여정들이 나누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격려하시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 자라났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언니와 함께 만 2세에 한국에 왔고 저는 어린 시절을 대전과 천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저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으로 한국에 살면서 저는 한국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4년에 1년씩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면 미국 생활을 적응되지 않아서 빨리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반복되었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심한 정체성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로 힘들게 생활하던 저는
15살 때 어느 선교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기간 중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북한으로 가서 살아라, 북한이 너의 집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어둡게만 보이던 제 삶 가운데 환한 등불이 켜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저는 설교하시는 목사님 앞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북한에 가서 살겠다는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왜 한국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제 안에 무너져 있던 정체성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15년이 지났고 제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나이가 딱 두 배가 되었던 해에 하느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북한으로 갈 때가 되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북한을 갈 수 있는지도 몰랐고 지금까지 학생으로 있으면서 늘 재정이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어마어마한 학비용 자금이 있었고 그곳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더구나 저희에겐 5살 그리고 2살 된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풀타임 사역자로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허락하신 주님의 부르심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가 믿음으로 발을 먼저 뛰면 하느님께서 저의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의 발로 요단강에 내트드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요단강은 홍수로 물레 양과 물살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먼저 믿음으로 자신들의 발을 요단강에 내트대야 했고 그 후에야 요단강에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간증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훌륭한 반성단체도 허락하셨고 후원자들도 붙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산더미 같았던 학교 융자금도 기적같이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납게 흐르고 불가능해 보이는 삶에 강에 우리 발을 담길 때 앞에 놓여졌던 불가능들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15년 동안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이제 하느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북한에 갈 수 있게 돼서 저의 마음이 좋고 행복했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간증이 마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시작된 북한에서의 삶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깊은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셋째 아나까지 태어나 생후 6개월 된 아이, 4살 아들, 7살 큰 딸을 데리고 북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이를 양육하느라 저에게 주어지는 사역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북한 영혼들에 대한 큰 부담을 주셨고 이들을 돕는 삶의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그 자리에 와보니 저는 그냥 뒤천에 밀려 주영한 사역 현장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그냥 아이 엄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 마음에 참 많은 갈등과 실망감이 생겼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특히 자매님들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셨던지 아니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때문에 미래에 대한 삶과 부르심에 대한 두려움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실망감에 빠져 있었을 때 저는 더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33살, 그것도 어린 아이들을 셋을 키우고 있던 저에게 신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셋째 딸 안나가 한 살이었습니다. 어린 새 아이의 어머니로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사역자로서 이 상황들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 저희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암이 전이가 돼서 치료하기가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수술을 받고 저의 인생의 여정 앞에 잠시 멈추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벌어두시는 분이 아니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는 분인 것을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제 자신이 무기력하고 아무런 일을 못하고 있다는 실패감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도 주님은 저를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역 그리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과 진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알게 하셨습니다. 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깊이 배우면서 저는 다시 북한에 들어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 사역에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것이 있다면 제 자신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북한에만 들어가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느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이고 저는 그곳에서 하느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저에게 주신 아주 작아 보이는 일,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고 진정한 사역을 배워가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저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입니다. 주는 저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제가 속하지 않은 이 땅, 낯선 말과 풍속이 있는 이국의 땅에 다가가기 힘든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철저히 홀로. 저를 향한 소명은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제가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난약함에 움츠려들고 무능력함에 압도되어 역할도 목적도 없이 저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비록 제가 그 어떤 일에도 재능이 없고 최근에 일꾼도 정도 아닐지라도 주님, 당신을 위해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께 제가 필요하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당신께서 저를 사용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부족함 섬김일지라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제가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도우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채우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사역이나 명예를 위해가 아닙니다. 합당하거나 재능 있는 자여서도 아닙니다. 사역의 효율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당신 한 분만을 위하여. 그렇게 북한에서의 삶을 시간이 흘렀고 함경북도에서 살다가 평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아이들이 평양에서 대사관 자녀들과 국제 NGO 가족들을 위한 평양 외국인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오늘날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오전 시간이 남아 남편과 같이 평양의학대학병원에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의 치료하는 뇌소마비 환자 어린이들을 지켜보다가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학교 갈 나이가 지났는데도 아직 학교를 못 다닌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바로 발달장애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병원 쪽에 장애를 가진 아이를 위해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위해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교사 생활을 했고 자녀들 홈스쿨하면서 가르쳤던 경험으로 교육 자료소에 기초는 있었지만 북한에서 만난 장애 어린이들을 위해 특수 교육을 더 전문적으로 배워나가기 시작했고 교육 치료라는 분야를 특수 교육에 접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장애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개별적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0살 된 뇌소마비 여자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글을 읽고 쓰고 것을 목격하게 되고 다른 9살 된 남자 아이는 천재적으로 음악을 듣고 바로 피아노 개명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발견됩니다. 그리고 17세의 청소년기에 학생은 언어장애로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못하여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학생도 많은 시간의 언어 치료를 통해 말하기에 더욱 자신을 가지게 되었고 보다 나은 대인 관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아이식 특수 교육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기 시작하면서 행동 발달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특수 교육 북한 땅에서 처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평양의학대학에서 소아행동발달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트랙터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뇌소마비, 배움장애,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으로 학교에 갈 수 없었던 아이들을 위해 여러 특수교육 과정을 태학병원과 함께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 어린이들을 위해 수학, 과학, 영어,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제가 한글도 가르칩니다. 백인 미국인이 북한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쩔 때는 정도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북한에 살면서 주님께서 제 삶에 보내주신 장애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장애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들의 마음과 삶을 이해하고 배워가는 과정이 깊어지며 이분들의 아픔에 동참하여 안다는 마음에 부담을 크게 주셨고 주님께서 저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저희 가정에게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해서 북한 땅에서 장애 아이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의 아픔에 동참하여 이분들과 함께 통회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저희 가족 모두에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집에 뇌소마비로 잘 걷지 못했던 야고비를 2017년 중국고아원에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비는 경한 뇌소마비뿐만 아니라 청각정보조리장애와 집중력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비의 장애 영역들을 돕고 치료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더욱 장애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마음과 상황들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야고비를 통해 제 안에 있는 여러 부족함과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을 보게 하셨고 나보다 약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한 긍휼 마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야고비와 생활이 익숙해지고 있을 때 고등학생이었던 큰딸 사라가 어느 날 아침 묵상을 하고 저와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아침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우리 집에 한 아이를 더 입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러면 사라가 네가 이 아이를 기울까? 아니, 내가 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작된 저희 가정의 두 번째 입양 여정은 2018년 12월 그루지아에서 여러 선천성 장애로 고아원에 살던 두 살 에스더를 다섯째 막내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저희 가족이 되고 벌써 일곱 번 큰 수술을 하고 지금은 위족으로 걷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스더의 수술과 회복의 여정을 통해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아픔을 더욱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에서 저희 가족에게 허락해 주신 장애 어린이들의 삶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기쁨을 저희 가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이와 에스더는 저희 가족 모두에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기회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신체 장애뿐만 아니라 여러 발달 영역에 어려움을 가진 야곱이와 에스더를 양육하면서 신경발달 접근법이라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과 매일 함께 하는 훈련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2년 전 선한 목자 교회 사랑부를 만나게 해주셔서 사랑부 부모님들과 기쁨을 향한 여정이라는 프로그램에 동역하는 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 부부를 받아주시는 쉽지 않은 장애 아이를 양육하는 여정에 동행하여 함께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환대해 주신 선한 목자 교회 사랑부 그리고 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캐나다에 라루슈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족들 그리고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설립한 장빈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애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의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장애인들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피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신비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분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을 더 잘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장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장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우리는 늘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늘 내 삶의 전부가 아이들에게 소비되는 것 같은 생각에 잠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장애 아이들을 양육하고 선한 목자 교회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장애를 가진 식구들을 품는 닿는 것을 오늘 읽는 필립보서 3장의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을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통참하여 그분의 죽음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는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족, 직장 동료들에게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연장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얼마나 잘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 범람하여 강한 물결을 일으키며 내려오는 요단강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의 믿음으로 발을 담길 때 이미 우리 안에 좋으신 일을 시작하신 하느님께서 스스로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민족 화해와 하나됨에 대한 하느님의 시각도 우리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하느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분단으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의 닫힌 문도 화해의 길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단된 한반도가 다시 하나 되는 놀라운 주님의 선물은 결코 권력이나 돈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가장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부터, 가장 힘없어 보이는 곳에서부터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이 분당 땅에 하느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탄생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선하목자 교회 사랑부를 통해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없어지고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이 살아가고 계시는 사랑부의 심령이 갓난 자, 애통해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세워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선하목자교회 사랑부에서 시작한 기쁨을 요정, 기쁨을 향한 요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과 남한 부모님과 함께 만나 서로의 아픔을 만져주며 서로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록 아주 어린 15세 소녀에게 주셨던 북한이 너의 집이다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붙잡고 견디고 참아내었더니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한반도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느님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좁은 길이지만 놀라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요정의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오늘 장애인 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고난의 길을 가시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밀히 통행해 주시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중보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약해만 보이고 부족해만 보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며 부모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부족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약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의 능력을 보며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애인 줄 이로 주님께 예배 드리며 특
특별히 선한목자 교회 사랑부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사역에 큰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튼튼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